간지기로 약밥 좀 해먹으려고. 근데 반 까는 거 없네. 이거는 호두 까는 거 내가 나중에 써놨어. 이렇게 호두 까는 거. 이거는 매식 까는 거 밖에 없네. 저녁 아, 망치를 왜 들고 와 무섭게? 이거는 이거 아마는 망치랑 약국이 줬어. 나와다 이게 등 아픔 이렇게 두드리라고. 저기 얼어가고 안 되면 열로 팍 때려버리면 그냥. 아우 배고프다. 난 아침도 안 먹었어. 우물하세요 먹다 오늘. 저 부치고 남은 거 냉동실에 한번 털어야 돼.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볶음밥 아니겠니? 이렇게 두 뭉치 남았어. 이거 다음에 먹고 오늘 해 먹어야지. 무조건 냉동실로 직형. 지금 된장찌개 끓이고 있거든. 냉동실에 전번에 추석에 쓰고 남은 놈 야채 다 집어넣었어. 마늘 추석에 쓰고 남은 거 야채 아 이건 안 썰렸네. 왕궁이다. 어 향이 끝내준다. 우리 새끼들이 엄청 좋아해. 우리 손주들도 좋아하고 우리 수영이는 이거 많이 싸줬지. 김치 가시나가 김치 냄새 난다고 학교 가서 먹으면 냄새 난다고 절대 김치는 뭐 안 싸갖고 하려고 이런 것만 해달라고 내가. 내가 배설을 바꿨어요. 가을이니까. 너도 성 알아? 요즘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고 있는데 너 에드워드리 셰프님 알지? 어어 그분 나온다? 아 그래? 그래서 뭐해? 막 요리 대결하는 거야. 한국 와서? 응. 김치 진짜 김치. 맛있어요. 김치. 네 진짜 맛있어요. 네. 김치. 김치 퀸. 김치 퀸. 김치 퀸. 너 애동으로 나 그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. 에드워드리 화이팅! 꼭 이기고 가세요. 우리도 인연 있지 않아요? 내가 가갖고 내 김치도 주고 그것도 넷플릭스라고? 재밌는 곳에 맨날 넷플릭스 한다고 하더라고. 텔레비를 좀 놔주지. 나 조금쯤은 미녀야 숨 준다는 거 봐야 되겠다. 오늘 마지막 회인가 모르겠어? 어이 어 안 들려? 어 내 전화가 마태가 가서 그러네. 10건 5건 몇 건이나 그랬어? 나는 5건 안 적어놨어? 어깨도 어저께 거울이 보냈어? 어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. 내피가 몇 개가 나온다며. 어저께 저기 저 액젓 안 왔던가? 액젓이 액젓이 적하는 안 왔다고 그래. 어 안 들려? 꼬치가는 15분이라고 하네. 밥이요. 오므라이스에 압력밥솥 밥을 넣으시는 건가요? 네. 쿠이송을 한번 맛보겠습니다. 저도 한번 쿠이송을. 아 뜨거워. 됩니다. 됐죠? 새콤달콤 냄새가 코로 솔솔 들어오네. 제 오므라이스는요 압력밥에서요 밥이 쫄깃쫄깃 맛있어요. 갈라진 계란에다 의미가 있습니다. 왜 갈라진 줄 알아요? 이것이 한식과 양식과 이것이 만남이요. 만남. 양념 반 후라이 반 알아요 몰라요? 계란도 반반. 그 그릇도 내가요 선답 있는 거 했어요. 다 의도가 있습니다. 아, 국물 두 개 준다. 우리 이제라도 패스팅이 편하게 우리 순순남이가 오늘 마지막 날이야. 너희들 이거 보고 찍어달라고 했는데 벌써 오늘 마지막 해야. 왜 병원에 누워있어? 저 아까 그 교도소에 있는 놈이 어쩌고 했는가 봐. 야, 몰라. 개판 5분이야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어. 오므라이스 먹었으면 또 후식을 또 먹어봐야죠. 저 메뉴를 안 삼는다고 은비 어저께 은비 얻으면 또 오늘 이제 참물랑 하면 또. 정만의 참가님. 네. 내가 준비한 과일은 농가입니다. 농가.
용과 아닌가요? 용과 대빵 용과 생겼다고 용과라 공감이네. 어 맞아. 이거 또 맛이 또 뚝 떨어져 버리네. 이걸로 디저트를 제출하시겠습니까? 글쎄요. 어떤 부위를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죠? 이거요, 이거. 이거 잡수세요. 어우! 방망일 씨? 네. 탈락입니다. 앞치마를 벗고 떠나주십시오. 이제 오빠 만나. 네. 괜찮대. 아니, 미련이 없어? 뭐? 없어요. 왜요? 주차 돼요? 주차권 꺼내주세요. 오늘 또 하루 잠들어 먹는 것만 보인다. 이러니 살이 안 찍었냐? 지금 치고받고 지랄하다가도 끝판에 가서나 다 좋아갖고 아하 호호 아주 마음서 통치 아주. 안녕하십니까 박막래입니다. 약밥을 도전합니다. 아까 떨어지지 않으셨나요?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. 떨어졌으면 붙을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지. 떨어졌다고 안 오면 안 되죠. 그게 바로 박막래 신주입니다. 떨어져도 계속 올라오는 거. 신주요? 신조요, 신조. 심상이 말도 기똥같이 못 알아먹어. 찹쌀을 담그고요. 내가 아끼는 냄비거든요. 약밥이요. 냄비가 지금 하나 왔어요. 뜨거 죽겠대, 시방. 새로 산 흑설탕. 계피. 이거는 흑설탕이고 계피 조금만 넣으면 되세요. 박막래 씨? 네. 왜 이렇게 시끄럽나요, 주방이? 냄비도 뜨거운데 한 발 묶었어요, 이제. 야, 냄비까지 단속을 넣어 어떻게 해요? 참기름 넣고 착착 비비야 이제 지 맛이 나오죠. 닮은 맛 없어갖고 안 달겠는데. 모양까지 안 서, 이제 썰기만 하면 돼. 머리에다가 트레트머니 바르고. 나 요즘 바빠. 크림하고 에센스하고 텍스처하고 시방 그 준비하고 있어. 세 가지 한 1년 가까이 시방 한 것 같은데 큰 회사하고 하니까 허투루 하는 것이 없어 진짜로. 나 잠깐만 화장 좀 지우고 올게. 이거 사다 놔야 되겠네. 쌀뜨물을 이렇게 좋아하니 쌀로 만들고 있어. 얼굴은 내 트레이트마크 더토리도 쓰고 그러니까 한번 살지 않아? 한번 살지 두 번 사냐? 내가 어렸을 때 한복하고 냈는데 내가 그 기억으로 산다.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던 기억으로 내가 살아. 요즘에 추구미가 뭐냐고 뭐 팬들이 물어보던 뭐. 나는 나야. 나를 사랑하는 나. 막내야 오늘도 수고했다. 일로 이비를 먹느라고 수고했다. 나 항상 이렇게 하고 자.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지. 이게 힐링이야, 힐링. 맨 남의 얘기만 들어주고 네 자신한테는 좋은 얘기 안 하잖아. 친구들만 응해주고 친구 좋은 말은 다 해주고 자기 자신은 못한다고 그러고. 내가 친구들한테밖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거든. 아우 막내가 닭살도다. 뭔 닭살도냐? 나는 우리 팬들한테 사랑한다가 내가 많이 해갖고 그 익숙한가 봐. 난 사랑한다 말이 하나도 이제 안 믿게. 안 부끄러워. 처음에는 좀 쑥스럽거든. 팬들아 사랑해. 그런 말은 해봐야 늘더라고. 나이 들어도 할머니쯤에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거야.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웃고 즐겨야지. 아니 어떻게 이런 도구가 있으신가요? 다 있어요. 야밤이 이거 뭔 일이냐? 할머니가 이런데 바쁘겠냐 안 바쁘겠냐? 바쁘겠지? 약밥이 다 됐습니다. 성취감이 느껴지잖아. 할머니가 요리 허락했지.
요리 오면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어. 밥을 뒤져. 이제 설거지 해야 돼.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. 야, 나 그만 먹어야 살 찌거든. 그만 먹어야, 진짜로 그만 먹어야지. 내 다리도 수고했다. 발바다. 이 발바닥 가운데를 이렇게, 그리고 여기 발꼬랑기, 발바닥에 동그랑기 있잖아. 이렇게 우미 씌우는 거. 이 안에 높은 물이 쌓여있어갖고. 얼굴 마사지 오고, 이렇게 몸띠, 이렇게 다리 마사지 오고, 그냥 개로 행복해. 옛날에는 3원, 그 액기니라고 쓰지도 않았어. 신발도 액기니라고 못 쓴 게, 이제 놀러 가갖고, 그걸 사갖고는 그러면 액기고 액기고 했대. 놀러 가고 굽이 탁 빠져나가버리더라고. 사극하고 부슬부슬 떨어져 버렸어. 내가 내가 상골장에 갔는데 신발 사지도 못하고 어쩌고 도구를 막 건너 어쩌고 막 그냥 해갖고 신발 사가갖고 툭툭 다 떨어져 버려갖고는 내가 그 저기 있지도 못하네. 내가 아끼면 똥되는 거 내가 그때 알았는데, 근데 내 성격이 그러니까 애깨지더라고. 이제는 안 아끼려고. 아이고 이제 자야 되겠다.